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시죠? 하초딩 탐구생활 초이슈의 진행자 조우종입니다. 6월 13일 오늘은 제7회 전국 지방선거의 날인데요. 어떻게 선거는 잘 하시죠? 아니요. 아, 아직 초초단에게 어페요. 예? 어페요. 오빠들이요. 노래 추가로 해주세요. 근데 너무 진지하게 떨어져요. 없으실까요? 네. 어페요. 네. 하초딩 탐구생활 초이슈. 우리 이렇게 가야지, 그지, 얘들아? 네. 맞아요. 예. 초토단에게는 오늘 사실 노는 날이지만 다른 방송사에서는 지금 개표 방송, 투표 방송이 한창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분위기에 맞춰서 주제를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선택 2018 회장의 조건입니다. 와우. 어른들에게는 지방선거, 그리고 초등학생들에게는 회장선거가 있듯이 초토단에게도 초토단을 대표할 초토단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6.13 지방선거 특집으로 저희가 초토단 특별 프로젝트를 준비했는데요. 2018 초토단 단장선거.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명의 후보가 앞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먼저 심연소 후보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초이슈를 영차 이끌어 나갈 심연소입니다. 예, 자, 이어서 조희연 후보. 안녕하십니까. 초토단의 해피바이러스 조희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후보, 초이슈 송승환 후보 부탁드립니다. 초토단의 맏형, 누굽니까? 자, 송승환 후보. 네. 특정 인물을 따라하시거나 뭐 이런 걸 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인물 따라하지 마세요. 이건 선거법 위반입니다. 다시 한번 본인 버전으로, 예?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초토단의 맏형. 제가 누굽니까? 6학년 송승환입니다. 아, 뭐 저분은 뭐 바람잡이에요? 뭐예요? 왜 소리를 질러요? 예? 자, 이제 우리 후보들이 인사를 마쳤는데요. 후보들, 선거의 기본은 사실 공약입니다. 먼저 심연소 후보. 안녕하십니까. 멤버가 범죄다. 저는 초초단 멤버들을 위해 복지 3종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1번 건강이 먼저다. 발레 기본 동작 강습으로 멤버의 자세 교정을 하겠습니다. 2번 잠이 먼저다. 녹화등에 침대를 설치해요. 피곤한 멤버는 못방을 할 수 있게 녹화등에 침대를 설치하겠습니다. 3번 끼니가 먼저다. 배고픈 멤버들은 기운도 없고 말도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멤버들이 위해 간식 냉장고를 설치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어서 조희연 후보 공약 발표합니다. 당당한 나라. 자, 아, 본인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있어요. 아, 이거 그냥 하세요. 아, 이거 아닙니다. 아,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저 설정이 과해요. 그냥 본인 예쁘거든요. 그냥 목소리를 하셔도 돼요. 자, 다시 한번, 예. 자, 조희연 후보 부탁드립니다. MC와 제작진에게 불만과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겠습니다. 협동심 업! 저학년과 고학년이 모두 소통할 수 있도록 녹화가 끝난 후에도 만남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와! 잘 부탁드립니다. 다 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끝으로 송승환 후보 공약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로 EBS 및 초이슈 제작진과 협의해서 1인 1카메라 보급 하겠습니다. 또한 뭔지 알고 맞추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자, 또한 네, 초이슈 작가 누나들과 매일 통화를 하여 네. 공정한 분량 분배
돕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공약을 잘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본격 초토단 선거는 이제 잠시 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 전에 오늘의 구초딩을 먼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자, 초이슈의 세 번째 구초딩입니다. 초등학교 졸업 22년 차 레이디 제이씨 어서 오세요. 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초딩 레이디 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초이슈 핫이슈 주제는 선택 2018 회장의 조건입니다. 자, 레이디 제인 씨께 묻겠습니다. 학창시절에 반장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1학년 때부터 쭉 한 겁니까? 초중고등학교 네. 중에 한 몇 번은 제외하고 오. 계속 반장, 부반장 했던 것 같아요. 성격상 좀 맞습니까? 이런 반장 역할이? 리더. 제가 좀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하고 어렸을 때부터 네. 이렇게 친구들 앞에서 막 얘기하고 약간 이런 선동하는 거 좋아했어가지고. 아, 저기요. 조원군? 근데 네. 이름이 레이디 제인이라고 하셨죠? 응. 그 제인이 혹시 스티븐 호킹 아는 제인이에요? 뭐라고? 오! 무슨 호? 스티븐 호킹 박사, 그 작가 말하는 거죠? 호킹 박사님? 네. 박사님의 아내가 아니시란 질문인가요? 아니요. 저 레이디 제인 씨, 저 스티븐 호킹 박사님 아시죠? 저는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사랑했는데 누군가 예. 만날 기회는 없었고요. 아하, 저는 다른 제인 동명이인입니다. 주황 동명이인 알죠? 네. 이름은 같은데 다른 사람이에요. 사람. 네. 됐습니까 이제? 대통령 궁금한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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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네, 네. 자 그럼 레이디 제인 다시 질문 돌아가서 어떤 반장이었습니까? 저는 좀 친구들의 어떤 고충이나 불만사항들이 학급마다 있기 마련이잖아요. 있죠. 그러면은 네. 조금 불만을 앞장서서 이렇게 다리 역할을 했다고나 할까요? 네. 교무실과 우리 반의 다리 역할? 최고의 반장이네요. 사실 그렇죠. 반장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불만사항을 대표로 얘기해주는. 레이디 제인 언니는 이렇게 했지만 서리는 이 회장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아요? 회장 반장? 거의 심부름이나 예, 그, 예, 심부름이나 그런 거 많이 합니다. 정답입니다. 아, 네. 자, 그리고 아예 없는 학교도 있다면서요? 덕신 학교는 1회 반장으로 돌아가요. 그건 주번 아닌가요? 주번? 예, 네, 그 주번 아니에요? 당번 같은 느낌? 네, 주번 열쇠 들고 다니고 네, 그런 느낌으로 해요. 열쇠랑 석탄, 아, 석탄이랬다. 아니 이게 예전에 난로 뗄 때 석탄 들고 다니 조개탄 아니에요? 저희는 조개탄이요. 예. 네. 아시네요 조개탄. 그 난로 집어넣고 가까이 있는 애들만 따뜻하는. 그렇지 그렇지 그거. 아. 너 뭐야 몇 번째 삶이야? 13살입니다. 지금부터 초토단 멤버들이 생각하는 리더의 조건 그리고 바람직한 리더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서는 리더의 조건이 성실 50, 인격 40, 인기 10. 명확하네요. 구체적이다. 네. 할 게 봤는데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성격이 제일, 성실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인격은 아마도 말한 것처럼 친구들을 같이 이렇게 해야 돼가지고 중요한 거 인기는 네. 그래도 딱 1학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처음 인기가 그래도 중요한 것 같아서 10%로 넣었어요. 다 나름 그래요. 생각이 있지 했네. 그러면 우리 에바지우는 오바마 대통령. 아, 오바마 대통령. 네, 오바마 대통령 왜요? 왜냐하면 네. 오바마 대통령을 네. 첫 번째로 대통령을 잘 이끌어 가가지고 그래서 두 번이나 했잖아요 대통령을 네, 네. 그래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오바마 대통령 찍으신 분 같아요. 아니죠? 뭐? 아니에요. 뒤에 주원군 예. 저도 오바마 대통령 좋아하는 이유가 뭐였더라? 네. 아니 그래서 이분이 하셨고 아니 말고 아니 예, 본인 딴 거 뭐였더라? 민간 우주 사업의 시대를 열었다고 오바마 대통령이 말했죠. 아, 예, 예. 나사 쪽인가요, 또? 아니요. 네? 스페이스X. 스페이스X. 최주원 군은 리더의 조건이 해피니스, 영어로 썼어요. 해피. 가, 우리, 고! 예, 예. 그러니까 리더가 네. 살아있는 진정한 거는 행복한 거라고 생각해요. 네. 행복을 그러니까 행복을 목이 쉬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자꾸 목이 꺾어지잖아요.
내가 내가 행복하면 남도 행복하다. 아, 이 말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주원이가 행복 바이러스 갖고 있는 거예요, 주원이는? 네. 그것 좀 여기 전파 좀 해주세요. 전파. 행복 바이러스. 발사. 과연 선거에 뽑힌 리더들은 그 공약을 제대로 잘 지키고 있을까요? 오!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초토캠 바로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 협천 초등학교 2학년 5반 반장 김은경! 이번에 이끌어갈 선생님을 도와줄 조원사가 우리 반의 개표 개미처럼 부지런한 반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을 최고의 반으로 만들겠습니다. 공약은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아 눈치 본다, 눈치 봐. 안 들리나 봐요. 2학년 때부터 심했어요. 재밌어서. 1학년 때도 인기가 많아서. 판소리로 노래 부를 때 사람 보는 것 같아요. 또또또또 목소리 좀 작게 해! 애들이 팽이 가지고 노는 걸 정리해주세요. 참 좋은 친구예요. 반장님이 잘해줘요. 우리 반 청소 잘해줘서 고마워. 2학기 때도 반장 선거 할 때 번호가 또 해도 돼요? 네. 끝났어요? 내일 잘 해요.